그다음 다음 나온 내용이 뭡니까? 방향 지시 등입니다. 방향 지시도 우리 그냥 흔하게 깜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깜빡이는 종류에는 뭐 전자열선식, 바이메탈식, 축전기식, 수은식, 스냅, 열성식 얘네들 이런 겁니다.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열팽창 계수 커가지고 길이가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는 그 개념인데 요 전류를 흘려서 길이가 길어졌어요. 길어지는 열팽창에서 길어졌을 때 스위치 접점이 붙어버려요. 그럼 전류가 확 흘러가니까 어떻게 온도 떨어져 다시 줄어들고 늘어났다가 탁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깜빡이게 만드는데 얘가 깜빡이는 정도를 분당 어떻게 60에서 120회 정도 깜빡이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. 규정이고요. 그래서 깜빡이는 회수는 분당 60에서 120회 정도 깜빡이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유닛 걔가 뭐다? 종류의 전자열선식, 바이메탈식, 그 다음에 축전기, 아까 콘덴서 있대죠, 콘덴서. 콘덴서를 쓰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수은식, 스냅, 열성식 등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